함께 집중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잠잠해지던 이 코로나19가 이게 그야말로 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확산이 되는데 대구 이 신천지 집회로부터 시작해서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그렇게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집단 그야말로 이 발병한 이 확진자들 때문에 2,000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 중에 절반이 이 신천지 집단이다. 그래서 신천지를 코어 집단이라 코어란 말은 확산되는 핵심을 말합니다. 지금 이들이 자명을 하는 행동 좀 특이하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더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고 신천지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계속 더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우리나라를 여행 위험 국가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성도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들었던 주일날 그 모습도 처음이고 오늘처럼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저 혼자 설교를 하는 것도 평생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이번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전염률이 높은 상황이다. 이번 사태를 일으킨 중국은 과거 사서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렇게 위생 보건 수준이 진일보를 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전문적인 전염병 예방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우한에서 작동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냐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 핵심은 중국 당국이 무슨 문제를 정치화해서 해석하는 범정치적 태도, 이것이 사태를 키웠다는 것입니다. 중국 당국은 문제를 다룰 때 반드시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하고 문제 자체에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정치적 관점에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료들도 자신의 정치적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상부의 허가 없이는 행동하지 않는 이 관료주의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발원지인 우한시와 이 후베이 이 성에서 코로나19 발병 초기 늑장 대응한 이유도 지방정부 양회 개최가 꼽힌다라는 것입니다. 이 양회라는 말은 일련의 성과를 결산하는 중국 당국의 이 가장 큰 정치 행사예요. 전국인민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라는 두 가지 회의가 전국에 딱 한 번 있는데 지방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갑니다. 이제 전국 단위로 쫙 3월 5일날 개최를 하는데 그래서 지방정부에서는 1월부터 양회를 열어요. 그래서 우한시에서는 1월 초에 양회가 개최가 돼요. 이 개최를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휘시시한 거예요. 이 사건 터지니까. 그래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야말로 그 결과가 이 바이러스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중국 이 상황은 시진핑 1인 독재 체제입니다. 시진핑이 말하지 않으면 총리부터 아무도 움직이질 않아요. 이 시진핑도 오류가 있는 인간인데 시진핑을 오류가 없는 존재로 시진핑 말을 기다리는 이 중국의 현실 이것이 전 세계의 재앙을 초래하고 있다. 불안정한 인간을 마치 그렇게 오류가 없는 그런 존재로 떠받들고 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 교황 무엇을이라. 교황이 한마디를 하면 그건 바로 성경과 같다. 교황도 인간인데 시진핑도 인간이고 김정은 또 불완전한 허점투성이 인간인데 인간을 대상으로 숭배하는 이런 순간 이런 나라 다 망하게 돼 있어.
이번 대규모 국내 이 확산을 초래한 신천지 교주 이만희 절대적 존재예요. 이만희라고 하면 이 말 한마디가 신의 음성이에요. 구세주의 구세주. 인간 이만희, 저 시골에 늙은 무식한 노인에 불과한데 참 어리석고 안타까운 현실이 교리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 방에서부터 이 교리 교육을 받아 사상이 각인돼 버리니까 분별 리가 없어요. 심지어 바이러스 균을 가지고 확산시켜 일반 교회를 들어간 갈 정도로 이걸 확산시킨데 생명 걸 정도로 그렇게 지시를 하니까. 그 부인이었던 김남희라는 부인이 이제 천지에 나와가지고 지금 계속 고소하고 싸우면서 이제 유튜브 많이 뜨고 있잖아요.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악구진도 부자. 악구진도 엄청 부자인데 딱 잡혀버리니까 자기가 각인돼 버리니까 분별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천하의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천하의 사기꾼 이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수십만 명이 잡혀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신 전능자 하나님만이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중국에, 북한에, 미국에 집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홍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광야로 그렇게 진행했는데 앞에는 홍해가 막히고 뒤에는 지금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기 상황 속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해서 그들을 구해내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위기는 한마디로 뭐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표다. 이렇게 지금 전국이 난리인데 이렇게 위기 속에 있는데 이런 꼴들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현상이에요. 말세의 인류의 전멸이 그야말로 전염이 아닌가라고 느낄 정도로 지금 이런 위기가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 개개인이 체험할 수 있는 시간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체험 못합니다. 문제와 사건 오직 왔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표가 돼야 된다. 이걸 다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 돼야 돼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안 되면 계속 당합니다. 문제 사건에 당하고 사람 말에 당하고 모든 환경에 당해버려. 그 영적인 사람이 아니요. 전부 다 문제 사건 오면 전부 다 불신자들 다 바뀌어버려. 왜?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해결자가 체험되지 않으니까 고백되지 않으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아멘. 영계 모든 성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전 성도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 이것도 더 깊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시간. 아이고 교회 안 가서 너무 좋다. 아이고 참 편안해.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더 깊이 소통할 시간.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믿음을 가지고 2, 3천 나라 살리는 24제자로 당당히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신앙과 불신앙의 대결입니다. 10절 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으로 인도해서 아름답고 적과 꿀이 흐르는 광대한 땅 그 가나안으로 데려가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상황이 광야에 갇혀서 딱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딱 죽게 되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두려움의 극에 달했어요. 눈에 보이니 그러니까. 본문에 보니까 즉시로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냅니다. 평소 때는 몰라요. 문제 와봐야 알아요. 어려움이 와봐야 알아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데려와 죽게 만드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사람 섬기면서 사는 것이 전부 몇 번 낫겠다. 모세에게 퍼부은 원망과 불평을 자세히 보면요, 이들은 뭐예요? 여전히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 할 선민으로서의 모습이 전혀 안 보이고 노예로서 애굽 사람을 섬기던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 이 그만큼 노예 근성, 옛털, 이 무의식 속에까지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래서 말이 쉽지요. 이 옛털을 보고 새털을 갖추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성격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습관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바뀌어야 됩니다. 그 바뀌지 않으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없고 새로운 은혜를 못 받고 새로운 축복을 못 누린다니까요. 어떤 합리화하면서 계속 유지하면 계속 불행해져요. 이 모습 보세요. 이 무엇이 속에 갇혀있는 노예 근성, 이 실패 근성,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근성, 행복할 수 없는 성격.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보다도 어마어마하게 체험했어요. 지금 체험하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숨에 이 출애굽 신 것이 아니잖아요. 이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는 모든 신들을 하나하나 다 심판하면서 뭐 열 번이나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역사를 천천히 하나하나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직접 다 하셔서. 그런데 이런 역사를 체험한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는데 이렇게 사람 습관, 옛털 참 어렵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왜 늘 이렇게 가난할까? 나는 몸이 왜 이렇게 늘 아플까? 나는 하루마다 잘 안 될까? 이렇게 네거티브 문제가 오거든 빨리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니까 빨리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빨리 바꿔야 돼.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갈라디아 2장부터 들어가고 하나님을 바로 서면 끝나는 거예요. 그날로 불행이 끝난다니까요. 실패가 끝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과는 달리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 보세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13절을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위하여,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상황이 말이에요. 모세도 사람이에요. 똑같은 환경 당했어요. 근데 완전히 다르잖아요. 언약자분 전능자를 믿는 자의 신앙 고백.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자, 놀라운 승리의 확신에 찬 고백. 이미 결론을 내놓고 싸우는 모습의 사람. Victory before fight. 이게 놓고 싸우는 사람. 이긴 게 보장돼 있긴, 이미 이겨, 이긴 걸 보장해 놓고 사는, 싸우는 사람하고,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 사람하고, 자세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느냐, 이겨 놓고 싸우는 모세의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달라요.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업다운이 심하고, 이랬다, 저랬다. 그런 거 없어요. 다 이겨놓고 살면서 여유가 넘쳐. 언제나 당당해. 언제나 확신이 있어. 교만하란 말이 아니에요. 건방지란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 수용합니다. 다 원내삽니다. 다 이해합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무슨 뭐 지구촌에 그렇게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승리가 보장된 신분이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환경,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거 다 불쌍해요. 사단에 속은 거예요. 폭삭 속은 거예요. 진짜 싸우기 전에 승리를 보장받고 사는 인생은 다릅니다. 특징이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변명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영적 자존심이에요. 누구 때문에 비교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시기 질투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영적 자존심이 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계시는데 절대 주권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홍해 앞에서 오도 가도 못하도록 만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이 상황을 하나님 그래 만들어놨다니까요. 왜냐? 본문 1절로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말했어요. 1절로 4절, 14장 1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발세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와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미 다 말했어요. 이런 상황이 이런 장면이 올 것을 미리 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이 뒤쫓아 올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일을 통해서 뭐요? 망하는 게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애굽의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해주겠다. 이 사건 통해서 다 말했어요. 그런데 막상 문제가 닥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하신 거 다 잊어버려. 잊어버리고 불평, 원망 시작합니다. 후회합니다. 출애굽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이런 모습 보면서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어때요? 말씀 따로 생활 따로입니까? 말씀은 교회에서 듣는데 생활은 전혀 말씀이 영향을 못 미칩니까? 말씀에 의해서
성격을 치유받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절제하지 못합니까?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예배당에 그야말로 빠져나가는 순간 그날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잡는 분 없고 다 놓쳐버려요. 그러면 나타난 문제 사건 앞에 어떻게 됩니까? 말씀 놓쳤으니까 문제 사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분명히 원망불평합니다. 시기 질투하고 그야말로 창세기 3장에 허우적거리지요. 불신앙에 사로잡혀버려요. 행복하게 밝게 빛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영계 모든 성도, 자,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사람은 모세처럼 극한 상황 속에 죽을 위기 와도 후회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언약 잡은 모세의 당당한 모습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사면초고란 말이 있죠. 문자적으로 말하면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그야말로 고립무원의 상태. 한 사람도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자가 없이 고립된 공경에 처한 상태. 그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사면초가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한데 기도도 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사면이 초가 확 막힌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사면 초가죠. 어떻게 할 게 없어. 사업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직장 때문에, 건강 문제로, 또 우리 렘넌트 학업 문제로 이런 다양한 상황 속에 막다른 골목으로 몰린 것 같은 상황에 빠질 때가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내 앞에 홍해,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한 이런 문제들이 올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는 얘기. 문제 사건 이면에 홍해 사건 하나님이 다 일으킨 거예요. 문제 사건을 다루시는 문제 사건을 만드신 문제 사건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 하나님께 무릎 꿇어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자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홍해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문제 사건을 해결해 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과연 말씀은 성취되는 것을, 과연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모세가 오늘 본문에 한 이 고백만큼 멋진 고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역사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한 것과 함께 이 구약의 양대산맥이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얼마나 멋지고 정말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는 이 신앙 고백이고 얼마나 감격적인 이런 고백이냐고. 영계 모든 성도들,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불신앙이 아니고 확신에 찬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보여주고 감사와 감격이 그렇게 넘치는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 하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4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셨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가라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는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위하여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어떤 풍랑이 몰아쳐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게 되어있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 믿으니까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 막 다 됐는데 응답이 왔는데 영광을 보는 순간에 다 왔는데 그 힘들어.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문제와 사건 앞에서 어떻게 기적을 체험했는지에 대해서 단계별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와 사건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해야 할 가장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면 돼. 그 첫 번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는 사람은 후회하고 불평불만합니다. 그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이 뭐요? 인본주의를 서지 말라는 얘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있으라. 가만히 할 게 없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기도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움직여야 할 시간표를 분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가는 모세를 위하여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다 신경을 써죠. 막연한 말이 아니에요. 막연한 명령이 아닙니다. 세밀하게 뒤처리 다 해줍니다. 자,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면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마른 땅으로 행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할 때요. 바닷물이 확 갈라졌잖아요. 갈라진 거 좋아. 갈라졌는데 그 바닥이 어떻게 해요? 바닥이 진흙탕. 진흙탕이면 걸어갈 수가 없지요. 진흙 푹푹 빠지는데요. 어떻게 마차를 끌고 갑니까? 어떻게 짐승들이 갑니까? 어떻게 아이들이 갑니까? 못 가지요. 진흙 범벅인데 한 걸음도 못 나가요. 갈라지 본들. 얼마나 하나님 세밀하냐. 마른 땅으로 걸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마른 땅으로 걸어갈.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요 여러분 체험하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얼마나 세밀하신지. 나의 장점, 단점 다 알고 얼마나 세밀하신지, 내 체질을 다 아시고 얼마나 세밀하신지, 내 심지어 성적, 자존심까지 다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요 하나님 다 인정하십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진흙탕을 마른 땅으로 바꾸셔서 쉽게 건너갈 수 있게 하는 나라. 19절, 20절에는요, 앞에 가던 이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기둥 뒤로 갑니다.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기둥이 앞에서 뒤로 옮겨가가지고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쫓아오도록 딱 막았었어요. 다 건널 때까지. 건너까지 막았었어요. 구름기둥과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얼마나 자상하고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얼마나 세밀하게. 이걸 느껴야 돼요. 저는 그걸 느끼고 신앙생활하고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목회한다니까요. 얼마나 나를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미리 다 준비하세요. 여호와 이래 미리 다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고 계세요. 얼마나 세밀한지 몰라. 예를 들어 하나만 말하면 내 성격, 내 자존심에요. 우리 영계에서 핵심하라고 멀리서 하면 갔다 안 갔다 할 수도 있어. 뭐 담난 건 사실이야. 근데 그렇게 깨어날 수도 있고 나태할 수도 있고 그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이야, 세밀하세요. 세밀하세요. 내 자존심까지 다 인정해줘. 나를 너무 잘 아십니까?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세밀한 인도, 그 보호 간섭 체험하는 이것이 신앙생활 맛이에요. 이 맛을 이제 좀 보시길 바랍니다. 많이 보겠죠. 우리 영계 성도들이야 뭐 너무 뭐 우리 모든 그 새가족들 표현이 너무 성도들의 표정이 밝고 너무 그렇게 힘이 있고 그게 첫 표현이에요. 그 체험 없이 그래 되겠어요? 처음 있으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교회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강단 주신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거지. 저 가짜 엉터리 가지고도 저를 목숨 걸고 저렇게 이만희를 구세주라고 믿고 내 저 어리석은 사람들을 저 생명 거는데 우리는 정확한 복음 가지고 생명 못 걸 이유가 뭐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혼구를 위해서 한번 그렇게 미쳐보시기 바랍니다. 23절로 25절을 보세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와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적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게 되는 시점에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죽여가지고 바다 가운데로 막 들어와요. 이때 하나님이 친히 뭐요? 구름구덩이 위에 보시고 애굽 군대를 다 쳐버립니다. 애굽 사람들이 입에서 뭘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싸우는 도다 그랬어요. 뭐 하나님이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입에서 불신자라도 나오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 역사하셨다. 이 사실적인 내용. 여러분 영화를 봐서 많이 그럼 여러분 실제로 그 장면들이 기억이 나지요. 어릴 때 우리 다 봤잖아요. 이야 바다가 쫙 가르쳐. 어떻게 저걸 촬영했나 봐. 어릴 때 보면 너무 실감나요. 머리가 확 날리면서 막 바다 가운데 지나가잖아요. 이야 헐리우드 가보니까요. 어떻게 쉽게를 촬영했다고 가보니까요. 폭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 양쪽에 칼이 있어, 칼이. 이 자동으로. 그래, 물을, 꼬랑물을 이렇게 내려버리면 두 개를 착 스위치 넣으면 착 막아. 그 간단한 가족, 그렇게 어마어마한 홍이 작품을 만들어. 이야. 사람도 그런 만드는데 하나님 그거 못 하십니까?
애굽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던 애굽 군대 몽땅 다 사장식이었어. 하나님 그래 하셨어. 자기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이처럼 완벽한 것이다. 영계 모든 성도들, 우리를 위해 사오시는 멋진 하나님, 멋진 하나님, 멋진 하나님을 여러분 삶 속에 체험하고 영적 승리자의 삶을 사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의 경제 공황을 극복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문제를 문제시하는 그것이 문제다 그랬어요. 국제 공황 그 당시에 뭐 어마어마한 어려움이었거든요. 그 극복해낸 루즈벨트, 그래서 루즈벨트가 유명한 거예요. 문제를 문제시하는 문제 그것이 문제다. 무슨 말입니까? 문제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얘기예요. 문제 많잖아요. 눈만 떠보는 게 문제인데 문제 많지요.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라.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확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인은 해야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잡힐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 필요 없다는 얘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잡히지 마세요. 문제 사건 잡힐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절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저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교회적으로 온다든가 뭐 이렇게 사람이 온다든가 뭐 오면요. 하나님 그러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에 걸릴 내 수준입니까? 하나님 이런 문제에 내가 잡혀가지고 고민해야 되고 밤 잠 못 잘 정도로 고민해야 될 수준입니까 내가? 내가 그런 인간입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나 이런 데 잡히기 싫습니다. 이런 데 시간 보내기 싫고.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내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자는, 모든 해결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도 그리스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 고백하세요. 문제 잡히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문제 잡힌단 말은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염려, 근심, 귀신에게 잡힌 겁니다. 흑암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은 손해예요. 정신 차릴 때까지 손해라고 몽땅 손해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대신 싸워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어. 고생을 해요. 고생도 하고 뭐 그렇게 참으로 근심도 하지요. 그 하나님 본심이 아니다 그랬어. 예레미야 29장 19절에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들 다 아멘하시 바랍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절대로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전 세계가 전 국민이 두려워도 여러분은 언약자면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마시 바랍니다. 두려움은 불신앙이에요. 두려움은 사단에 잡히는, 흑암에 잡히는 거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영계 모든 성도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고생과 근심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 절대 믿음을 가지고 24 제자로서 당당하게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우리가
화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이 생기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신앙과 불신앙의 싸움이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와 사건이 올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가 불신앙을 택할 것이냐 신앙을 택할 것이냐, 내 입에서 나온 말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아가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모세의 말처럼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싸우신가 보라는 당당한 신앙 고백이 있는 영계 모든 성도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면 초과를 당했다 할지라도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시니까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홍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의 사실 믿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이 코로나 바리소리 나야 서로 불신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서로 주님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주님이 여야간 난리를 일으키고 온 백성들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통하여 전 세계 살릴 세상 나라로 하나님이 우리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신천지 같은 이단들을 다 이번 기회에 다 소멸시키시고 다 드러나게 하시고 다 청소하여 주옵시고 영적으로 새로운 삶이 새로운 신앙생활이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정자들 장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여 꿈 라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나라를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이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나라로 세상의 나라로 만드는데 쓰임받는 위정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분들이 소상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이 재앙이 하나님이여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경제의 축복 빛의 경제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전 세계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세상 나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빛의 경제로 역사하시고 모든 기업들이 새로운 힘을 얻고 모든 소상인들이 새로운 힘을 얻고 모든 직장인들이 새로운 힘을 얻고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 속에 세계복음한 대 쓰임 받는 나라로 붕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지켜주옵소서. 면역이 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이 주님의 지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이여 체험케 하여 주옵시고 학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적 지혜로서 정말 삼실의 삼단체 이길 수 있는 그런 주님이여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자랄 수 있는 우리 후대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살릴 인물이 우리 이름은 더디오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님 언약 속에서 이 시대 요셉처럼 이 시대 따위처럼 이 시대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 엘리야처럼 쓰임 받는 귀한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영계 모든 중직자들 참으로 주님이여 이 어려움 속에 위기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주님의 사역적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은 이 어려움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해야 선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정말 주님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도저히 이론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빛의 경제로 우리 사람인들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우리 직장인들 그 직장에 참으로 우리 요셉처럼 그 직장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때문에 직장에 살아나는 새로운 힘을 얻는 붕대는 축복을 받는 증거가 일어나서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다르구나 과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구나 인정하는 그런 직장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역자들 이렇게 주님이여 이 일 때문에 이 주님이여 사역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기도로서 무장하며 새로운 힘을 주님이여 준비하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 인생의 삶을 살면서 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 속에
정말로 기적이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늘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응답과 증거와 기적을 체험하는 모든 영계의 성도들을 다 되게 하시고, 신앙생활의 맛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체험하는 중에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증거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지역 강서 서울 수도권에 4천만 성도 일으키고 참으로 지며 237 나라 살기 원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참으로 주님이여 복음치유와 입사체자라고 하는 언약 잡고 이런 일 교회와 운동이 거침없이 주님이여 시작될 수 있도록 이 재앙을 속히 막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기도 제목 세 가지가 이번 올해 안에 다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주셨다고 고백하는 놀라운 간증들이 가정가정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의 영적 포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의 주님이여 경제문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건강 문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의 학업 문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별된 고센 땅을 구별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영계 성도를 언약 잡고 이 재앙 속에서도 구별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참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하고 간증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사이구에 파송하고 협력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저다. 아멘.